아저씨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요? 이 아저씨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데. 네. 네. 이상하고. 네. 또 자꾸만. 네. 다른 거 해. 다른 거요? 다른 거라면. 아줌마 말고. 아, 네. 또 있어. 아저씨. 아니야. 네. 두 분이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작년 9월부터 만났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자분 보이셔. 잘 물어보셨네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굳이 뭐 설명할 네네. 필요는 없겠죠? 보니까 볼게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지만 이분 자체가 지금 삶을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기준님은 사주높단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금전수는 지금 안정적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실 예정이에요. 좋게 보이네요. 근데 뭐가 이렇게 남자를 근데 잘 만나셔야지 금전수가 내려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이랑 헤어지시고 나면은 금전수는 슬슬 잘 풀려요. 여기는 잘 벌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개인 사업 작게라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미용실 하고 있어요. 좋아요. 잘 맞는데? 잘 맞아요. 나중에 평수를 좀 늘리시는 것도 좋으시겠어요. 여기는. 저 근데 제가 미용이 하기 싫어서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다른 거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눈썹 배우고 있거든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 네. 괜찮아요? 그쪽으로 아예 바꿔도 괜찮을까요? 아예 바꾸지는 마셔. 왜냐면 나중에 그냥 토탈샵으로 하시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아요. 내가 싫더라도 싫증나고 짜증나고 사람 상대하기도 이제 지긋지긋해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냥 잠시 쉬세요. 차라리 다른 거 배우시면서. 왜냐하면 그 줄에서 본인이 벌 수 있는 금전수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눈썹 문신이 뭐 잘 번시는 분들도 잘 번다곤 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게 미용이라서 그래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평수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는. 내일도 좋고 뷰티 쪽으로는 여기는 괜찮아요.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배우셔서 따기를 많이 따세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눈썹 문신이 아무래도 합법적인 아직 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미용실 헤어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그게 합법으로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좋으시겠어. 여기는 좋아요. 하시면 좋고 또 타투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잠깐만요. 타투는 안 되겠어. 타투는 안 되고 눈썹 문신까지는 괜찮아요. 뷰티 쪽으로는. 그 타투를 하게 되면 본인은 컴플레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오신다 그래요. 실수를 좀 하신다 그래. 거기서. 외래 머리 상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내일 배울 생각은 없어요. 여기. 내일. 본인이 안 배우더라도 토탈샵 찰 적에 저기 직원을 두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괜찮아요. 꼭 하시라는데. 미용을 머리를 빼고 네일로 바꾸면요? 미용 빼고? 아니 같이 하라니까요. 만약에 네일 하실 거면 이것도 같이 해야지. 네일 할 거. 다 같이요, 다 같이.
그리고 본인이 원장하면서 어쨌든 직원을 좀 두시면서 하시는 게 벌기에도 금전수가 좋아요. 여기는 잘 벌린다고. 직원을 좀 두시지. 네. 혼자예요 지금? 네. 아. 계속 평수를 늘리라고 자꾸. 왜 본인이 능력이 된다는 소리야. 그만한 그릇이. 사람 상대하는 게, 그 직원 부리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가지고. 직원이요? 네. 한 번도 이렇게 사람 다뤄본 적은 없어서. 물론 직원이랑 손님은 다르긴 한데 매한가지 똑같아요. 잘 가르쳐주시면 돼. 본인이 안 해봤잖아요. 해보면 돼. 지금 눈썹 문신도 안 해봤잖아요.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잘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시지 말으시라고 그러시네. 맞아요. 걱정할 건 없어. 네. 아줌마가 걱정할 건 아저씨. 아, 이상해. 아저씨. 네. 머리 아파요. 네. 그럼 그 여자 샵을 안 하고 남자만 맨샵으로 바꾸면요? 아저씨요? 아저씨 교실만 하니까 왜 자꾸 아저씨를 불러 그러지? 이상하니. 아줌마는요, 아저씨들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자꾸만 들어와. 그래서 거기서 아저씨들만 부르잖아요. 싸움 난다 이제. 아줌마 두고 이씨 이씨 해요. 아줌마 그때 가서 어떡해. 울어요. 맨날 울어. 이 아저씨 때문에 힘들고 저 아저씨 때문에 힘들고 난 몰라 이래요. 큰일 난다 이제. 맨날 마시고 취해서 아 힘들어 그래요. 남자 때문에 자꾸 엮는 일이 많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벌 수 있는 돈은 많지 많은데 그게 중간에 끊겨요. 관제술로 넘어가 여기는. 구설하고 관제술. 하지 말으셔. 말을 하지 말으시래. 그래서 어쨌든 같이 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네네. 여자한테 질렸어요 여기? 네, 좀 여자 머리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예쁜데 머리? 근데 너무 잘하는데 여기? 제가 너무 느리고 그래서 지쳐요. 서로 지쳐서. 여자 머리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아, 이게 직원을 줘야지. 손발이 빠듯한 직원, 실력 있는 직원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내 직원으로 만들어야지. 아, 내가 머리는 잘한단 말이에요, 기준님이. 손이 느린 게 조금 좀 문제 아닌 문제긴 한데 본인은 그것도 노력하면 된다고 해서 직원들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만 있어도 본인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머리를 자꾸 써야지, 사업하시는 분인데. 머리를 쓰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 좀 다녀요. 저 뭐 세미나 그런 것 좀 다녀요, 사업적으로. 초반에 좀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안 다니고 있어요. 사업적인 걸로 좀 다녀봐요. 경영이나 뭐 마케팅이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뭐 미술 쪽으로, 아니 미술이란다 저 뭐야. 뷰티 쪽으로 뭐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직원을 둘 단계라서 본인이 마케팅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거 좀 안정되고 나서 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거 있으면 또 배우러 다니고 하시면 돼. 그러면 되겠어요. 여긴 잘 될 건데 왜 그래? 아,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참. 그리고 터전에 문제가 있어요.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집. 사업장도 그렇고 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소를 한번 적어주시겠어? 집 주소요? 아니 집 주소 하나, 가게 주소 하나 그 옆에다 적어줘봐요. 아줌마 거기 있잖아. 네. 쉬하는데. 네. 쉬하는데 이상해. 샵 있는데 화장실이요? 쉬하는데. 응. 쉬하는데 거기 좀 이상해요. 어떻게? 더러워. 더러워요? 더럽고요. 좀 더럽고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좀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우면 혼내야지. 혼내야지. 뭐 그거 물어봐요?
쉴때 안 무셨나? 난 무서울 것 같은데 거기. 뭐 동호수 다 적어야 돼요? 요 집은 지금 저거 혼자 사셔 여기?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아빠요. 아버지. 이 집에 왜 항아리 같은 게 보여요? 항아리 단지 같은 게 뭐 보이네. 그거 뭐예요? 단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게 보여요. 요 집 주소를 놓고 보니까 그거를 조금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봐줄게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게 보여서. 그리고 이 집안의 외곽 쪽, 외곽 쪽에 상문이 들어있네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계세요. 그쵸? 그래서 이 집안에 그 영향이 좀 많이 미치네요, 이 가정으로다가. 그리고 또 이 샵에 화분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네, 하나 있어요. 버려요. 그거 좀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거 맨 토할 것 같아. 그 건물주 분한테 받았어요. 건물주 분이요. 네. 근데 이게 그분이 뭐 안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상문을 탄 건지. 선물 받았는데 그 화분이 좋지가 못하네. 좋은 영향을 못 받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 경위도. 밖에 내놓으면 될까요? 밖이요? 아니 정리해야 돼. 아예 갖다 버리면 되는 거. 이 터전이 본인한테 합의는 들었는데 본인 그릇에 벌기에는 좀 적다 그러시네. 네, 그래서 금전수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려가요. 네, 맞아요. 줄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본인 그릇에 안 맞는 이 터전이라고. 조금 더 넓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지역으로 해서 언제쯤 옮기는 게 나을까요? 볼게요.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 이사 갈 생각이 있으시면. 이미 본인도 여기서 떴어요, 마음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눌러 있어 반자예요. 떴어. 마음도 뜨고 일도 뜨고 다 떴어. 그러니까 금전수를 벌을래야 벌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본인 그 뭐 눈썹 문신 배우고 싶으시면은 그거 배우고 마스터 된 다음에 옮기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빨리 옮기시는 게 좋고, 이 주소에서 이 근처도 괜찮고요. 서쪽, 남쪽, 서쪽이나 남쪽. 그리고 남쪽, 서쪽, 뭐 서남쪽, 남서쪽, 이 방향으로. 그 방향이 좀 제일 길해요. 길하시고, 위쪽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북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라 좀 조심스러워서. 우선은 터전을 많이 이렇게 상가를 둘러다 보시고, 주소 이렇게 추려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안 맞는 터전만 피해도 좋아요. 그렇다는 거 있고. 너무 작아요, 본인한테는 이 터전이. 안 맞아.
합이는 들어서도 안 맞아. 그리고 그 합은 안 돼. 나빠요. 네. 까꿍이가 볼 땐요, 그 합은 없어도 잘 돼. 아, 네. 아줌마 그리고 준비하는 거 있어요? 준비. 준비요? 준비하는 게 지금 준비하는 거 어쨌든 그 눈썹하고 또 준비하는 거는 이제 3년 뒤에 이사 갈 집을 옮길 준비 그 정도? 아저씨 아줌마랑 할머니랑? 아줌마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저 혼자요? 응 싫어? 어, 일을요? 아니 혼자 집에 혼자 아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으라고? 응 아 혼자 있으면 와 아저씨 와 들어와 아 제가 그냥 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는 들어와 거. 혼자 살아 아. 여기서 나와서 어, 그럼 그 아저씨 그, 와 그분은 재력이나 뭐 이런 말 타고 좀... 와요. 아 네. 큰 말 타고 와 아줌마한테. 언제쯤 와요? 한 네 번. 네 번. 네 번 있어야 되는데 둥근 애가 네 번 돌아야 돼. 아 그럼 4년 뒤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멀어요. 같이 있잖아. 힘들어 이렇게 있으면 네. 아줌마 혼자 있어야지 아저씨 들어온다니까. 네. 응. 혼자 있으면 빨리 들어와. 아, 네, 네. 지금 이러니까 네. 네 번 있어야 돼 해가. 네. 둥근에 네 번 받지. 네. 왜 덥지? 더워요? 좀 더워요. 집이 좀 더워. 추위를 많이 타서 온도를 많이 올려놓긴 하는데 그건가요? 더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줌마한테 될 것도 안 돼. 아. 아줌마는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집이어야지 공기도 잘 통하고 그 기운 맞아서 아줌마 엄청 잘 돼. 아, 네네네. 더워. 아. 너무 더워. 공기순환이 안 돼요, 집이. 더워요. 오래된 집이라서. 그리고 아저씨가 이상해. 말이 너무 많아. 맞아요. 많은 편이에요. 아, 아저씨 같은 아저씨 만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된다고요? 아니, 아저씨 같은 아저씨 만날 거냐고. 아니요. 그니까 혼자 살아라. 네. 혼자 살면 괜찮아. 네. 아유 동자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래서 조절이 잘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독립하시면은 네. 남자분을 이렇게 들어오실 거고 네. 그 남자분이랑 이때 결혼까지도 가실 인연이에요. 아, 독립을 저 혼자 나가서 이제 살아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 테두리가 결혼하는데 조금 방해 아닌 방해를 좀 받고 있어요. 네네. 말이 많아요, 아버님. 내가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네, 하지만 거의 잠만 자는. 그러니까요, 편하게 나와서. 그래야 본인 운기도 피고, 연애운도 꽃핀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오시면, 나와서도. 나오시면 1년 안에도 만나실 수 있어요. 연애운은 바로 들어와요. 독립을 해야지. 아. 안에서 그렇지. 계속 살았어요, 여기 일부 가족들이랑. 아, 제가 다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지가 지금 3년 좀, 3,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서. 근데 이 집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 될 것도 안 돼, 본인.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라서도 이렇게 따로 사시는 게 아. 오히려 이 가정엔 더 좋아요. 아, 네네. 응. 많이 부딪히긴 해요. 응. 될 것도 안 된다니까. 좋은 운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고. 자꾸 충만 생기지. 그리고 여기 안에 상본이 붙어 있다 보니까는 더 가족끼리, 가정수끼리 충이 생겨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에히. 그래도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잘 살면 되지 뭐. 네네. 응.
까꿍이가 볼 때는 아저씨 들어오니까 아줌마 걱정하지 마. 네. 그 이상한 아저씨보다 훨씬 난데. 아, 네. 애기도 나중에 이렇게 나요. 아, 애기도 나요? 어, 배 아파. 아. 어머, 자기야, 그래요. 아. 이렇게. 이거, 애기 끌고 가는 것도 보여요. 그 제 나이가 있는데 근데 애기가 아직 애기 생각은 사실 없는데 있어요. 아줌마가 뭐 안 난다고? 아저씨가 아저씨가 자식복은 있나요? 자식복? 복이라면 복이죠. 자식 없이 못 사니까 복이라면 복이에요.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클까요? 아줌마가 잘해야 잘 크죠. 아, 네. 왜 그래? 네, 맞죠. 아줌마 부모 아니야? 아, 맞죠. 아줌마 애기 아니야? 네, 네. 응. 이상하다. 아줌마 조금 이상한데. 아, 재밌네, 아줌마. 아줌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말년에 좀 그 재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요. 아. 최고야. 부자. 다행이네요. 돼요. 자신감이 부족해, 아줌마. 아, 네.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피고 살아야 되는데 아줌마 왜 자꾸 이렇게 해? 그게 집에 있어서 그래요. 쭈그리대, 자꾸만. 힘들어. 대꾸도 안 돼요. 쉬는 날 놀든지 해야지, 이 집에. 네네네. 이러고 있어. 그럼 부동산이나 이런 걸 공부해요. 네. 이 부동산 하면은 그럼 되나요? 공부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좋은 건 아줌마 이거 해야 돼. 머리 공부하라고요? 어, 파마. 아, 파마. 아, 미용과 같이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돼. 아줌마 파마를 돈 벌어. 아. 많이 벌어. 아. 오늘 동자정년님. 아유. 이게 순서 없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예, 제 동자님도 오시고 네네. 동료 번갈아서 오셔가지고 예, 다 파마 그걸로 웨이브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신대요. 그러면 그쪽으로 세미나나 그쪽으로 좀 해서 많이 다니시면 좋지. 제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많이 배우고. 아니 실력은 좋으신데 뭐 더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근데 얘기하셨다시피 그 속도나 그리고 서비스 친절 거기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가. 아, 네. 상대하는 것들 그거를 좀 배우셔야 돼. 여기는 그것만 잘하고 평수만 늘려서 좀 번쩍하게 하시면은 여기 잘 돼. 그리고 언니야 마스크도 좋아서 잘 된대요. 아, 감사합니다. 찰떡궁이래. 찰떡궁.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여기는? 참말 이상하네. 아,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진짜 자신감이 없고 느리고 뭐 그러니까 사람 상대는 게 여자들 상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 자리 지금 하는 게 마음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남자 상대하잖아요. 후회해요. 여자 상대할 걸. 여기는요. 100%. 남자보다 그러니까 뭐 여자 상대가 더 까다롭다고는 하는데 본인한테는 남자가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들이대는 남자가 좀 이상하고 이상한 구석이 있고 집착스럽고 약간 사람이 깨지재하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어서 벌레같이 사람을 벌레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행위 자체가 약간 벌레스러워요. 좀 지저분하게 그 사람들이 자꾸 꼬여서 본인이 처치곤란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해코지도 할 수도 있어요. 해코지라는 게 뭐 폭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자꾸 와서 뭘 방해한다든지 자꾸 서비스적으로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요. 그 남자분들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 상대로 하는 거는. 네, 같이 여성분이랑 이렇게 왕래 같이 할 수 있게 혼합적으로 하셔야지. 안 돼야 한쪽으로 했다간. 네. 그리고 왁싱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아, 네. 뭐 눈썹 왁싱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네. 구설수에 휘말려요. 다른 거 하시면 그래서 토탈 뷰티 샵으로 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네일도 괜찮고. 좋아요. 그럼 제가 한 언제부터 좀 핀을 필까요? 당장 시작을 해야 피죠 이거. 아, 네. 이거 안 하잖아 지금. 네. 뭔가 이렇게 해야지 좋은 길을 알려줬으니까 그걸 하면은 네. 바로 잘 풀리겠죠. 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해서 사람들이. 네네. 응.
그래서 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잘 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차이는 본인 선택인 거예요. 네. 아무리 점집에서 공수를 네. 잘 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노력이 없으면은 네.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그냥 그 얘기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나쁜 네.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근데 네. 본인들이 번성, 대창하고 이렇게 잘 되고 싶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노력이라는 걸 하시면 돼. 그것만 하면 여기는 잘 돼요. 잘 풀리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가게를 하나 더 차릴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겨요. 여기는 네. 분점으로.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밝은 톤이 좋아요. 미용실. 어두운 톤은 안 됩니다. 네네. 화이트 톤이나 밝은 톤. 그 네. 검은 벽 이나 검은 벽 인테리어는 안 맞아요 본인이랑. 네. 그래서 그건 좀 피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아마도 이 아줌마 나중에 부자 되면 놀러 오라고 할 텐데 빠마라고. 오세요. 진짜예요. 네. 꼭 해드릴게요. 동자 빠마. 네. 참. 꼭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터전만 좀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네. 독립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배워야지, 뭐든. 네, 네. 그 궁금한 거 또 있어요? 그 배우자분이, 네. 그러니까 재물복이, 네. 그러면, 뭐, 아까 말 타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그 재물복이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분인가요? 굳이 돈 많이 버는데 뭐 그까지 필요해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 잘 살면 됐지 뭘. 아저씨가 딴 여자 안 만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부자인데 딴 여자 만나 아줌마 좋아요? 아니요. 울리지? 네. 그냥 적당히 괜찮은 아저씨 골라서 만나거라 해요 할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부자예요. 아저씨도 그리고 멀끔하니 괜찮게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멀끔해. 사람이 좀 괜찮네. 일단 이분을 보내고 그냥 있다 보면 알아서 온다는 거죠.